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행하는 수능지국학 전문가 오재훈입니다. 자, 2025학년도 수능 지국학 원을 위한 마지막 단계, 파이널 강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여러분들 뭐 제가 앞서도 여러 차례 소개해 드렸다시피 지난해까지의 파이널 강좌랑은 컨셉을 조금 달리했습니다. 교재 구성에서도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런 부분 위주로 설명 잘 들어주시고 강좌에 대한 소개뿐만 아니라 파이널 시즌에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학습을 하는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부터 끝까지, 파이널 강좌 끝까지 다 듣고 모든 오즈 커리큘럼 완강 때리신 후에 수강후기 남겨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요. 일단 뭐, 다른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2025학년도 수능 대비하면서 되게 긴 시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치? 그래서 본인이 걸어온 길을 한번 살짝 되돌아보시길 부탁드리고요. 되돌아보면 꽤나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스스로가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물론 개인에 따라 와 정말 열심히 살았다라는 걸 느끼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 내가 그 시기에 조금 더 봄에 여름에 조금만 더 했으면 지금 좀 달랐을 텐데라는 생각, 약간의 후회가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거든 저거든 다 좋아. 다 지났으니까 그건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열심히 잘 해왔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남은 기간까지도 끝까지 열심히 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지난 시간 동안 조금의 아쉬움과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느끼신 분들은 그걸 보완하고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까짓 거 지금부터 좀더 이악물고 열심히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좋아. 그리고 지금껏 열심히 하셨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다른 과목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구과학 1만큼은 남아있는 기간에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점 먼저 말씀드리고, 자, 소개 들어갑니다. 일단 2025학년도 수능 대비를 위한 지구과학원 마지막 단계의 총정리용 강좌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구성에서 달라진 점은 First Stage, Second Stage. 스테이지 두 개로 파이널 강좌를 세분화하였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스테이지는 기존 우리 파이널 강좌의 다지선다 형식을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출제 가능한 다양한 보기를 이렇게 수록을 해서 조금 더 폭넓은, 때로는 깊이 있는 생각을 할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단순히 문제풀이 자료에서 물론 그런 것도 공부를 하는 거지만 해당 주제에 대해서 꼭 알고 있어야 할 암기 요소, 개념 요소 이런 것들을 문제 풀면서 같이 한번 다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크게 달라진 게 지난해까지는 우리가 파이널 강좌를 교재를 제작할 때각 주제별로 아주 짤막하고 간단하게 빈칸넣기 형식으로 암기 요소 위주로 페이지를 정리했다면 최근 출제되는 문제의 양상,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얼만큼 잘 푸는지, 어느 정도 공부가 부족했을 때 조금 부족함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모두에게 다 필요하진 않을 수 있어요. 개인마다 학습량의 차이가 있으니까, 현재. 근데, 꽤나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좀더 꼼꼼한 개념 복습이 요구된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어요. 이해돼? 그래서, 파이널 교재 주제별로, 중단어별로 본문 페이지를 기존과는 조금 다르게 상세하게 기록을, 기술을 해두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개념서처럼 정말 무겁게 많은 내용들을 방대하게 실어놓은 건 아니야. 오케이? 하지만 너무 짤막하게 딱 알고 있어야 될, 외워야 될 것만 적어놓진 않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빠뜨리거나 놓칠 수 있겠다 싶은 것들도 조금 상세하게 이첫 번째 스테이지에 기술을 해두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당 내용을 강의 듣기 전에 먼저 쭉다 읽어보시고, 개념 복습을 하시고, 암기요소 점검하시고, 그 다음에 주제별로 다지선다로 구성된 문제 다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채점도 먼저 일단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강의 듣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강의 듣고 답만 맞추는 거야? 아니지, 왜 그래? 절대 그건 아니죠. 각 자료 해석할 때 필요한 것들, 그리고 문제에서
출제하시는 분이 요구하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그 답을 찾을 때 어떤 생각을 어떤 식으로 이어나가야 하는지, 또는 문제 풀이 과정에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고,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런 다양한 접근에 대해서 강의를 통해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빠뜨릴 수 있는 암교소, 이런 것들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테이지, 난도를 좀 달리해요. 딱 지구과학 원했을 때 조금 고난도 문제로 출제되는 주제, 당장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몇몇 가지들 있죠? 그래서 특정 주제에서 고난도로 출제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문제를 수록을 또 했습니다. 이두 번째 스테이지는 여러분들 조금 더 완성도 높은 형태의 문제로 구성을 했어요. 알겠지? 굳이 다지선다 방식을 차용해서, 이렇게 상황 판단을 하기보다는 각 문제에 걸맞는 최적화된 어떤 접근과 최적화된 풀이, 이런 것들에 대한 연습을 해보기 위해서, 좀더 완성도 높은 형태의 문제로 구성을 했고, 이첫 번째 스테이지에 있는 다지선다 문제는 해설지를 저희들이 이 안에 담아두진 않았습니다. 강의를 통해서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두 번째 스테이지는 문제가 조금 고난도로 구성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물론 각 주제별로 그 해당 주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때 필요한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도 수록되어 있긴 하고, 저 어쨌든 이 고난도 문제는 해설을 저희들이 책 후반부에 수록을 해두었어요. 물론 강의도 다 들어야 되는 게 맞고, 해설지도 꼼꼼하게 읽어보시면서 심층적인 공부를 할수 있도록 하셔라. 그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굳이 두 개의 스테이지로 구성을 했냐라고 물으신다면, 자, 워낙에 학습량이 잘 채워져 있는 분들도 있고, 지금 시점에 조금 부족함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분들도 있고, 워낙에 그 학습 상태에 대한 소위 스펙트럼이 넓거든요. 이거 이해하시죠? 좋아. 그래서 본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떤 공부가 더 우선적으로 필요한지를 가지고 우선시되는 학습을 먼저 하셔라. 그런 의도로 이렇게 두 개로 구분했어요. 일단 6월이나 9월 모평 기준으로 딱 이거를 점수대로 딱 끊어서 기준을 설정하는 건 조금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편의상, 대략적으로 구분을 해본다면, 일단 최근에 있었던 9월 모평 기준 30점대, 즉 40점대를 넘지 못한 분들이라면 세컨드 스테이지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라 요게 먼저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완벽하게 끝나지고 이 공부함에 있어서 문제를 풀다 보면 뭐다 쉽진 않으니까 어떤 일부 일부 요소에서는 본인이 부족하다, 조금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찾으면 해당 주제에 대한 개념 복습, 기출 문제 복습 다시 또 하고 오시는 게 맞는 거고. 그게 돌아가는 길이 아니야. 제일 빨리 가는 지름길이에요. 알겠지? 그리고 이걸 끝낸 다음에 또두 번째 스테이지로 넘어가셔서 조금 더 고난도 상황에 대한 연습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리고 9월 모평 기준으로 40점이 넘는다.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더 가볍게, 빠르게,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풀고 정리하는 게 그렇게까지 시간이 오래 안 걸릴 수 있어요. 알겠지? 물론 강의는 배속 기능을 활용해서 꼭다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좀더 치중을 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구분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지? 근데 또 이런 거 있습니다. 9월 모평, 점수는 잘 나왔는데 내가 어떻게 풀어서 점수가 잘 나오는지 몰라. 이럴 수도 있잖아. 그치? 솔직히. 어찌저찌해서 답을 써서 맞긴 했는데 이게 왜 내가 맞춘 건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냉철한 판단은 본인들이 좀 해보셔야 돼요. 알겠지? 9월 모평, 뭐 지난 6월 모평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해설 강의 열심히 촬영해서 올려두었고, 우리 해설자 문항분석 자료도 자료실을 올려놨잖아. 그치? 그런 것들 통해서 어느 정도 충분한 공부가 돼 있는지 스스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알겠지? 완전 본인이 생각할 때 나는 지구과학 원화에 대해서 거의 모든 부분을 다 꿰차고 있다 라고 생각되신다면, 이거를 좀더 우선적으로 공부하시는 것도, 다른 과목의 어떤 학습 시간 안배라든가 이런 점을 생각했을 땐 이걸 먼저 공부하시는 게 필요한 분들이 또 계실 수도 있고. 알겠지? 그러면서 짬짬이 시간 날 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손 놓고 가면 안 되는 거니까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정리를 해주시는 거 같이 하셔도 되는 거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본인의 학습량, 본인의 현재 위치, 실력에 따라서 어떤 거에 좀더 치중을 해서 공부할 수 있는지, 공부해야 하는지를 생각하신 다음에 그거에 맞게끔
학습 우선순위를 설정하셔라 라는 의도로 이렇게 구성했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예를 들어 1번부터 1다운 처음부터 끝까지 갈때 중간중간에 이제 고난도 주제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학습량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나름 쉽지 않은 과정이 될수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저희들이 스텝별로 구분해서 강의를 진행하는 것들, 그리고 파이널 스텝까지 와서도 이런 식으로 단계를 구분해서 학습하는 게, 최근 우리들이 풀어야 할 수능 문제의 출제 경향이나 난이도 등을 고려했을 땐 이런 학습이 지금 시기엔 좀더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 개강 9월 23일 월요일 날 개강을 할 예정이고요. 오케이? 자, 완강은 그렇게까지 오래 안 걸려. 그 대략 혹시나 하는 마음에 10월 중순으로 적어놓긴 했습니다만 10월 초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완강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이제 강좌를 올릴 땐 무슨 요일에 몇 강, 요일을 정해서 업로드 강 정해놓은 게 있죠. 파이널 강좌는 그딴 거 없습니다. 찍는 대로 바로바로 올릴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정신 잠깐 놓고 있으면 그냥 강의 쫙 올라오고 밀릴 수 있으니까 교재가 입고되고 강의 리스트가 업로드 되는 그 순간 여러분들도 바로 스타트를 하셔서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자, 그리고 구성 첫 번째 스테이지 78문항, 두 번째 스테이지 25문항, 해설은 이쪽만 담겨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 그래서 첫 번째 스테이지 12강, 두 번째 스테이지 6강으로 구분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오케이? 자, 이점 알아주시고요. 수강 대상. 수능 지구과학원을 응시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 다 따라오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이것만으로 총정리 다 된다.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 하지만 이 파이널 강좌를 수강하고 공부를 하시면서 이거는 내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는 지금은 어찌저찌 풀겠지만 다음에 이런 비슷한 상황이 내 눈앞에 펼쳐졌을 때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때 있잖아요. 또는 아이고 내가 두달 전에 알았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난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 그런 느낌이 들 때마다 그런 것들을 찾을 때마다 주저하지 마시고 매직 개념 완성 강좌가 됐든 스피드 개념 강좌가 됐든 유형별 자료분석 유자분이 됐든 필요한 만큼에 대한 어떤 개념 복습 계속 해주셔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고난도 상황이나 자료분석이 안 된다면 유형별 자료분석은 주제별로 그것들을 다 분류해놨으니까 유형별로 딱 분류해놨으니까 해당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의를 수강하시면서 심층적으로 파고드는 학습을 해주시고, 오케이? 그리고 개념이 잘 기억이 안 난다. 매직 개념이든 스피드 개념이든 특정 부분을 발췌해서 다시 한번 듣는 걸 그걸 해주시라고. 알겠지? 벌써 개념 편을 겨울 시즌에 수강해서 끝낸 분들은 지금 개념 책꽂이에서 안 끄집어낸 지꽤된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면 안 돼요. 계속해서 필요한 만큼 사전처럼 언제든지 걔네들을 끄집어내고 개념 강좌 다시 보시면서 기출분석 강좌도 마찬가지 다시 보시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복습을 하셔야 돼요. 알겠지? 반복을 하면 할수록 처음 들었을 때안 들렸던 것들이 들리고 처음 강의를 들었을 때못 느꼈던 것들을 느낄 수 있어요. 알겠지? 그게 거듭될수록 여러분들의 실력은 그렇지 올라가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이널 강좌이니만큼 여러분들을 격려하기 위한 이미지 하나 보여드리면 제가 파이널 시즌 때 이거 참 많이 보여드리는데 이거 너무 여러분들이 이렇게 벼랑 끝에서 위태위태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 다 안전장치가 있어. 여러분들도 그래. 알겠지? 그래서 이런 입시를 준비하고 하나의 어떤 도전을 하고 이렇게 성과를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특별한 상황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본다면 누구나가 다 거쳐가는 되게 보편적인 어떤 일인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되게 특별한 것도 아니야, 그지? 안 그래?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유난 떨 것도 없고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을 것도 없고 단지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충실하게 해야 할 것들에 집중해서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알겠지? 그리고 일단 꿈이 있고 목표가 있고 그걸 성취하고 이뤄내겠다라는 일념을 가지고 마음을 먹었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잖아. 그치? 물론 뭐 위에서 줄을 내려줘서 끌어올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줄을 부여잡고 있긴 해야 되잖아, 또. 그치?
그래서 본인이 노력을 해서 일단 위로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긴 하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자, 잠깐 과거를 돌이켜보면 어때? 지난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꽤나 나름 열심히 살아왔어. 그지? 그래. 남아있는 기간, 이 지나온 시간보다 더 짧지만 지금이 더 중요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시간에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집중해 주시고요. 그렇게 했을 때 결과에 후회가 남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지? 좋습니다. 자, 끝까지 힘내시고요. 수험생 여러분들의 좋은 결과, 그리고 빛나는 미래를 기원하며 파이널 강좌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파이널 강좌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